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소스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두개 있고요. 투 토마토, 하프 레드 어니언, 양파 반 개만 쓸 거예요. 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두 쪽. 하프 웨지 어니언, 대파도 반 대만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플라워 밀가루 있고요. 이건 밀크 우유.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시판용. 이건 파마산 치즈.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이건 소금 있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파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아코 이렇게 너무 위험하죠. 하프 반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0.5cm 칼집 내주시고요. 0.5cm 스퀘어 이렇게 해서 돌려서 찹스 다져주세요. 썰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또 이렇게 꼭지는 버리시고요.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가 주인공이니까 토마토가 많아요. 투 클로브스 갈릭. 양파 가는 데는 항상 마늘이 따라가야 맛있어요. 이렇게 칼을 얹으시고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탁 치면은 사방으로 튀니까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양파랑 같이 놔주시고요. 이렇게 대파는 이렇게 하프 반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썰어서 쓸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균일하게 쓸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프 반만 쓸 거예요. 팥 다지는 거. 오늘은 그냥 다지겠습니다. 많이 안쓸 거니까. 이렇게 칼은 뒤에서 앞으로 살짝살짝만 밀어주고 손톱은 감추시고요. 하프 반 쓰고요. 이렇게 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이렇게. 너무 길면은 섬유질이 강하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 두시고요. 이제 토마토 썰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꼭지 따기가 어려우면 과도로 이렇게 살짝 옆으로 갈라주시고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도려내셔도 돼요. 또 이렇게 쿡 하면 위험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손은 멀리 하시고요. 이렇게 따시면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0.5cm, 0.5cm 두께로 썰어 주시고요. 뒤는 이렇게 돌려서 한번 이렇게 해서 또 0.5, 작은 큐브 모양으로 썰어 주세요.
돌려서 0.5, 0.5cm 큐브 모양 넣고 0.5 0.5 0.5 토마토 두 개는 다 썰었습니다. 투 토마토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요. Next.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 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히트 디 오일 아니 3 minute has passed. 3분이 지났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자,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tablespoon 넣어 주시고요. Heat the oil 1 minute. 1분간 기름을 데워 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 minute has passed.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이 딱 잘 데워졌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양파, 마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stir fry 2 minute,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 minute has passed. 2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1 미닛 1분 정도 볶아주세요.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밀크 우유예요. 우유 200ml 200ml 컵으로 한 컵 넣어주세요. 토마토에도 수분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넣어서 오일 끓여주세요. 자,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썰어놓은 토마토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토마토 마늘 하면 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반 티스푼 넣어 보시고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솔솔 뿌려 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1, 2 2 테이블스푼 2큰술 넣어주시고요. 토마토 향이 조금 약하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토마토에서도 물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 3미닛 3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렇게 저어가면서 3미닛 3분 정도 끓였습니다. 3미닛 has passed. 3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이건 파르메산 치즈예요. 파르메산 치즈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1 테이블스푼 이렇게 넣어서
살짝 섞어주시고요. 약간 옮기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잘 섞어주신 다음 간을 보시고요. 간이 좋은 건가? 한번 더. 간이 딱 좋아요. 자, 다 됐습니다. 턴 오프. 아, 하나 빠져먹었네. 자, 불은 끄시고요. 아, 끄기 전에 아까 썰어놓은 웨시 어니언 대파 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끄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어서 1미닛 1분 정도 익혀주세요. 자, 1미닛 해즈 패스트. 이제 대파의 향이 소스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루 한번 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대파의 향이 소스에 흠뻑 스며들어서 맛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덮밥이니까 밥을 푸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푸시고요. 블랙 라이스 흑미밥이에요.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한 스푼 떠서 밥 위에 얹어주세요. 듬뿍 떠서 밥이 안 보일라 또 이렇게 얹어주시고 밥이 뭐가 빠졌네요. 이렇게 밥 위로 소스가 조금 올라가게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요. 동그랗게 안 돼요. 이건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토마토 소스 덮밥 다 됐습니다. 토마토 소스 라이스볼 is ready.